네, 반갑습니다. 아우렐입니다. 오랜만에 8인치 태블릿을 준비했어요. 네, 8인치짜리 태블릿을 준비했는데, 오늘 리뷰할 태블릿은 바로 삼성 갤럭시 탭 A8.0 위드 S펜입니다. 이제 8인치짜리 태블릿이고요. 그리고 보급형으로 나와서 가격도 저렴한 편인데, 이 저렴한 가격에 무려 S펜이 들어가 있어요. S펜이 들어가 있고, 아쉽게도 국내에는 LTE 버전이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LTE 버전 출시됐는데 우리나라는 와이파이 버전만 출시를 했고요. 와이파이 버전은 곧 지금 현재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약한 25만 원 정도면 사실 수 있어요. 25만 원 정도의 S펜이 탑재된 갤럭시 탭이라면 나름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모델인데요. 컬러는 이렇게 블랙이에요. 블랙 말고도 아마 실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실버는 구하기 힘들고 거의 다 블랙으로 블랙이 시중에 많이 풀려 있어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S펜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S펜 요렇게 있고요. S펜이 있고 그리고 이것도 요렇게 노크온 기능이 있어요. 약간 오작동을 했는데 어쨌거나 노크온 기능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화면이 꺼져 있더라도 톡톡 터치해주면 화면이 들어오는 노크온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충전 포트는 USB-C 포트입니다. USB-C 포트로 충전을 하고 배터리는 4200mAh예요. 그래서 이제 4200mAh다 보니까 이제 용량이 적다고 배터리 용량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가격을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고용량 배터리를 요구하기 힘들겠죠. 우선 AP도 별로 좋은 건 아니고 일단 보급형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진 않아요. 빠르진 않지만 제가 다른 유튜브 리뷰를 봐도 뭐 많이 느리다라는 평이 많았지만 실제 써보니까 그렇게까지 느리진 않아요. 그래서 실사용하시는데 크게 무리 없는 수준입니다. 여기 보시면 터치도 뭐잘 돼요. 터치도 딱히 뭐 문제 없이 잘 되고 보시다시피 그렇게 느리지 않은 나름 뭐 빠릿빠릿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저가형 보급형 탑재하는 꽤 괜찮은 속도를 보여주는 편입니다. 후면도 이게 표면이 굉장히 뭐랄까 좋아요. 이게 플라스틱인데도 굉장히 보들보들합니다. 표면 자체가 되게 보들보들해요. 그래서 표면이 굉장히 다른 태블릿에 비해서 특히 아이패드에 비해서 표면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편이고. 뭐 S펜은 말할 것도 없겠죠. 보면 사이즈로 봐서는 아마 갤럭시 노트에 있는 펜 사이즈와 동일해 보여요. 보시면은 이렇게 터치가 잘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펜으로는 뭐 딱히 그런 디테일한 작업이나 뭐 그림을 그린다든가 그런 복잡한 작업보다는 간단한 메모를 하는 정도인데 그런 용도로 쓰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태블릿들 뭐 아이패드 프로라든가 갤럭시 탭뭐 S7 플러스라든가 이런 모델들은 펜이 이제 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납을 할 수가 없죠. 수납을 할수 없는 대신에 펜이 크기 때문에 그립감이 좋고 좀더 디테일한 작업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지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는 하지 못해도 이렇게 수납을 할수 있어서 휴대하기가 굉장히 간편하다는 게 장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산게 아니라 미국에서 직구로 들어와가지고 LTE 버전을 구입했어요. 그래서 LTE 버전을 통해서 지금 제가 이제 SK텔레콤으로 개통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쉐어링 유심을 넣어가지고 LTE 버전을 쓰고 있고 국내에서도 LTE 버전이 들어왔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우리나라는 왜 와이파이 버전만 출시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와이파이 버전도 25만 원이면 꽤 괜찮은 가격이고 뭐안 되면 핫스팟이라도 땡겨 써야죠. 또 특징이 뭐냐면 저가형 태블릿들은 보통 태블릿 자체에 진동 모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동이 안 되는데 지금 이 태블릿은 진동이 와요. 그래서 진동 모터가 탑재되어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보통 저가형 태블릿들은 진동 모터가 없는데 이 태블릿은 특이하게도 진동 모터가 있더라고요. 진동 모터가 있고 스피커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뭐 저가형 치고 뭐 찢어진 소리가 난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뭐 영상 감상하시는데 스피커로 사운드를 즐기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수준입니다. 카메라도 보시면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가 모두 있는데, 보자. 카메라를 실행해 보면, 뭐 카메라 성능은 뭐 딱히 그렇게까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전면, 후면 카메라 모두 있지만 그냥 카메라는 달려 있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보통 태블릿들은 보통 달려 있어도 카메라를 잘 쓰시는 분들이 잘 없으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제 사용을 해보고 이 평을 이제 해드렸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배터리 용량이 얼마 안 된다든가, 혹은 이제 뭐 AP가 좀 좋은 게 아니라서 좀 느리다든가 뭐 이런 평도 있지만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배터리도 뭐 나름 소프트웨어 최적화가 돼 있어서 뭐 적은 배터리 용량이지만 좀더 오래 가는 것 같고 이제 뭐또 느리다는 평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느리진 않다. 가격에 비해서는 꽤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또 이렇게 한 손에 잡히는 태블릿.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아이패드 미니는 이렇게 안 잡히거든요. 잠깐 아이패드 미니를 제가 보여드리면 아이패드 미니거든요. 이것도 8인치고 이것도 8인치예요. 정확하게는 이게 7.9인치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겹쳐서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지금 사가지고 잘 쓰고 있는 갤럭시 탭 A8.0 미드 S펜이었습니다. 이상 아우리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